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부로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에 있는 말씀을 다 끝내고 마지막 바울의 인사 말씀을 제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2절, 1절, 2절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보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또한 감정의 상함과 때로는 위로를 우리가 같이 보았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편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제 마지막 12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온전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런 말씀으로 너희가 가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가장 인생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온유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씀들이 너무 이제는 많이 들어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망각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가져야 될 것이 사실 이런 말씀들입니다. 온전함, 평안, 위로, 때로는 권면. 저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그 진정한 믿음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가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열매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마치고 베드로 이야기를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 한 60년경에 쓰여졌고 기록은 로마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장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싶은 그런 그 베드로의 마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의무에 대하여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의무를 쓰는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대적인 환경, 때로는 핍박, 또 정치적인 면, 이런 것에서 오는 억압,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인생을 조화하면서 조화시키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면에서 보고, 또한 이런 삶은 베드로가 보는 것은 매 순간순간 마치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절에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계획은 내일 뭐 1년 후 뭐 이런 계획은 세워놓지만 사실 그 계획은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도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하루의 삶이 성실한 거죠. 열심인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보고 또 반면에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도 또 베드로는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 보기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를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퀘션마크를 던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 여러분 본문 1절 2절 1절
먼저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이렇게 본인을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은 이 당시 1세기 때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른받은 자라는 표현을 쓰죠. 부른받은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사도라고 하는 인칭,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그런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 말씀의 복음 전함을 보고 사도로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이 사도라는 말을 당시 명칭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뭐 목회자, 장로님, 뭐 집사님 이런 어떤 영적 직분이죠. 이 영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사실 화술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장로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 집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어느 정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직분에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 영적인 직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직분은 굉장히 세상이 보는 것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아직 자기 직분을 딱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근데 그 사도인 나는 베드로다라고 정확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영지주의 학자들이나 당시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글을 많은 글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경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내가 이 글 쓴 사람이 누군가를 밝히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죠. 왜? 그런 것을 구별해내는 데서 굉장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래서 성경 외에 외경이라는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록을 남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권위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들은 묘하게도 다 외적으로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글 쓴 일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1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편지합니까?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바울이 이 표현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지만 뭐 가족을 이루고 때로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맨투맨 혼자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나 공동체라는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의 삶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묘하게도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지면은 그 관계성이 그 역량이 그 능력이 영적으로 외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냐면 나그네들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라는 의미를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죠. 정처 없는 어디 가서도 여러분 정처 그러니까 안정하게 거할 수 있는 삶이 아닌 항상 어디서든지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사는 저를 지도했던 한국의 목사님 한 분 중에 저한테 드릴 말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부터 목회를 하면서 목사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 목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예, 뭔데요? 아마 이사를 많이 다닐 거야. 저는 그 말을 몰랐어요. 이사 다니야 몇 번이나 다니겠어. 한국에서만 26번을 다녔습니다. 26번.
지금도 의사당이고 대라 그러면 다 될 수 있어요. 제가 태어난 충청북도 야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도동에 살다가 성남에 살다가 영곡동에 살다가 잠실에 살다가 천호동에 살다가 김포로 왔다가 뭐 천인천으로 갔다가 그거 보고 그거를 이렇게 느끼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 정말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정말 어느 순간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아니었더라면 그런 나그네 인생조차도 너무나 힘들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또 복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어디서든지 나는 방황했을 겁니다. 나그네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방황하는 거죠. 정처 없이 어디론가 가야 되는 방랑자 뭐 이런 모습. 그런 인생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도 혼자 나와서 이렇게 교회 앉아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과정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외롭지 않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외롭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때마다 사랑하는 뭐 종현아 사랑하는 김집사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함께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번째 표현합니다. 2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에베소서에도 등장하는데 바울도 쓰죠. 미리 택정함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책임은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책임지신 분이시죠.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 미리 아심과 택함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지만 어떤 이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들어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반항하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택하심은 하나님으로 인한 부르심은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이죠. 그 택하심을 입은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심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래서 힘든 이에게 때로는 방황한 이에게 외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종현아 뭐하니 내가 옆에 있지 않니 라고 마음으로 감동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고 또 베드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어떤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내가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를 이리저리 흔든다 할지라도 이런 나그네와 같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지켜주심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승리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음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내가 힘을 얻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에게 서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이런 복된 우리의 인생,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의 손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오늘 하루도 이 아침부터 잠들어 드는 순간까지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